나이 얘기를 왜? 아, 야,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래, 아빠가. 다 이해하겠는데요. 엄마가 TV도 못 보게 하고 컴퓨터도 못하게 하는데 아빠가 악기도 못 전주하게 하면 전 뭐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하면 좋잖아. 아빠, 전 그때 숙제하고 공부하면 저도 머리가 아파져요. 알았다. 아주 명언입니다. 네. 쉬고 싶은데 아이는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아. 시간 잘 맞춰야 되는데. 애들이 크면 사실 아빠들이 자기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어릴 때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시간 아하, 갖기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통나무 집은 누굽니까? 은세야. 은세야. 저번에 저희 아빠가 통나무 집을 짓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다 완성이 됐는데요. 어허. 저희 아빠가 요새 통나무 집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요. 어쩔 땐 저보다 통나무 집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해요. 아, 언제 그렇게 섭섭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어머 은서야 넌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귀엽니라고 칭찬을 해주면요 저희 아빠는 옆에서 아 얘가 뭘 잘해 이러시거든요. 근데 통나무 집 얘기만 나오면요 저희 아빠는 한 시간 넘게도 자랑을 하세요. 은경 아저씨 저번에도 저희 아빠가 엄청 자랑하셨죠. 통나무 집을 저한테 엄청 자랑을 하셔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고령까지 가서 그 집을 가봤는데 좋긴 정말 좋아. 그냥 앞에 바다가 쫙 보령 앞바다가 수평선이 보이고 별쟁이 통나무가 이런 아름드리 통나무로 하나가. 근데요 집은 집일 뿐이죠. 근데 딸보다 소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은유리가 놀랐을 때도요. 제가 통나무집 문턱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저희 아빠가 야 김은서 문지방 부셔서 조심해서 다녀 이러는데요. 제가 그냥 마당 통나무에 잠시 앉았을 뿐인데 저희 아빠가 야야야 김은서 근데 그게 어떤 통나무인데 거기에다 엉덩이를 들이면 땅바닥에 앉아 이래서 제가 엄청 화나서요. 그래서 제가 아빠 안 볼 때 일부러 막 발로 통나무 밟고요 아이스크림 돌렸어요. 그게 아니고 그 한 용경아 씨는 보셨지만 원목이 한 이만해요. 그 이런 원목을 제가 반으로 잘랐어요. 그 반으로 자른 걸로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막 그 색깔부터 시작해서 향이 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통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강아지 눈도 안 뜬 거 거기다 강아지 통나무 거기 식탁에 올려놓고 맨발 벗고 그 위에 올라가지고 춤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라 그랬죠. 너는 두 번 다시 저기에 접근 금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탁에서 못 놀게 하니까 이제 안에 통나무로 들어가는데 이제 문지방이지. 네. 그 절대 거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도 못 그렇죠, 밟겠잖아요. 못 밟겠죠. 그 복 나간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사로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한 300년 밟아도 닳지도 않겠지만은 그걸 밟고 다니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밟고 다니다 너 넘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도 은서야 그게 아무리 뭐 그 통나무집이 좋다고 해도 은서가 최고지. 은서가 더 소중하지. 지금 통나무 자랑만 계속 했는데 은서 자랑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은서 자랑인데 왜? 딱 은서 자랑은 딱 하나. 잘 먹고 잘 논다. 뭐 최고의 어린이 내가 볼 때. 통나무 집 자랑. 통나무 집은 어때? 통나무 집 자랑. 아 그 제가 이 통나무 집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딱 공통적이에요. 그 나무는 어디서 가져오신 거야? 그래서. 아 이게 국보 1호인 남대문 다시 재건했잖아요. 네네. 거기 나무에 들어가는 나무하고 똑같은 나무. 그럼 뭐 단가는 얼마냐. 근데 단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면은 이분들이 눈이 막 이렇게 내려오고 그거 한 세 번 하니까 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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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잘 논다. 마지막으로 은서 한마디 먹고 잘 논다 그런 거 말고 다른 자랑 한마디 해주세요. 은서야 먼 훗날 그 통나무 집이 누구 것이 되겠니? 알겠습니다. 네. 자, 회식 누굽니까? 정이 형. 아빠 맨날 가족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쩔 땐 가족보다 회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아빠랑 심야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으시길래 좀 전화를 해봤더니 아빠 기분이 한껏 업돼가지고 어 준우가 오늘 아빠 회식하니까 영화 다음에 보자 이러시는데 옆에서 막 이경계 할지 목소리도 좀 들리고